벌써 수요일의 묵상 시간, 이 묵상할 시간이 왔습니다. 보통 수요일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 대신 우리는 이렇게 묵상하고 있어요. 아이디얼한 상황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의 만남을 그리워하면서 주님 앞에 이 묵상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내 자신을 포기할 때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전에 죄인을 구하러 오신 주님께서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자녀를 찾아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의 그 증거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마음껏 받아들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를 항상 마음에 두셨던 하나님. 기대가 되죠? 저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내용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4절부터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리고 44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여기에 나오는 내용의 그 importance를 우리가 찾아보려면은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가운데에 나왔던 영상이 아니라 하여튼 슬라이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의 열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했지요. 기억하세요. 이것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내용을부터 우리가 같이 보았던 것입니다. 1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하시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또 교회에게 하늘의 열쇠를 주시고 그 교회를 대표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사도행전 8장에서는 예루살렘, 유대야,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게 될 것이다.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를 대표하여 열쇠를 사용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사도행전 8장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땅끝까지라고 했는데 여기에 10장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사도행전 2장 8장에 베드로가 있었고 10장에도 역시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 10장 여기에 나오는 10장은 베드로가 직접 불림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셔서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하여금 레슨을 주시고 그 레슨을 적용하기 위하여 베드로를 백부장, 로마 백부장의 집에 보내십니다. 백부장은 누구입니까?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는 누구입니까? 이방인 중에 이방인입니다. 바울과 거의 반대였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었으면은 이 로마 백부장은 이방인들 가운데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이방인 중에 이방인의 집에 가서 베드로, 이 유대인인 베드로가 가보았더니 이 백부장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자기와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을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베드로가 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을 준비가 하나님께서 그 준비를 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전혀 인종차별을 하지 않으시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모든 사람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복음을 그들에게 선포했을 때 사도행전 2장과 8장과 같이 2장과 8장, 8장 예루살렘, 사마리아와 같이 여기에서도 이 이방인의 집에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것을 대해서 이방인들의 오순절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The Gentile Pentecost. 그래서 이방인들의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모습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사도행전이 유대인들의 중심으로 복음이 나가는 것을 얘기하다가 사도행전이 이제 그것이 시프트 돼가지고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이 나아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섬겼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바울 중심으로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이방인들의 중심자리인 로마에서부터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그림이 어느 정도 그려지지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것이 항상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시며 마음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성경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온 인류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합니다. 아담이 그냥 유대인들만의 그 조상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바로 아담.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바로 아담이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조상들이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계속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중에는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그 민족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 계획은 구원의 계획은 항상 유대인들만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 세계 각각 사람들, 그 다른 사람들이 연합하여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바치기 위하여 삼위일체 그 다른 면과 또 하나됨의 모습과 같이 각각 나라의 사람들이 그 모든 다른 면으로 연합하여 하나님께 완벽한 찬양을 바치게끔 이 구원의 찬양을 드리게끔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이라는 것. 예수님을 통하여 그 구원 계획을 실천하시고 지금도 실천해 나가고 계신다는 그 크신 뜻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큰 그림을 내 마음에 품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고 계셨고 이 구원 역사에 포함시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작은 삶을 가지고 너무나 고민하여 여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삶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이 오심, 그 예루살렘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땅에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사도행전 10장에서 그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이 백부장의 가정에게 또 우리를 대표하는 이 이방인에게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찾아와 주셔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같이 모이지 못하지만 이 영상을 통하여 연결성을 우리가 유지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하나됨을 만들어 주어 나아가시는 이 구원 역사를 계속 풀어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형제 자매님 우리 같이 기뻐합시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마음에 두시고 그 계획에 사랑의 계획에 그 구속의 계획에 포함시켜 주셨다는 것 우리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이 구원 계획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 대한 예수님을 통한 성령님의 사랑 이야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찬양합시다.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비교할 데가 없는 우리 주님의 이름, 주님의 크신 그 구원 계획으로 인하여 우리와 같이 버림을 당한 우리 개인 하나하나와 우리 나라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끔 계획하신 주님, 그 계획을 주님 실천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코비드 바이러스를 통해서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로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The House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 지역의 기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의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그 비교할 수 없는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